안녕하세요. 작은 서랍입니다. 이번에 그릴 그림은 진돗개 백순이랍니다. 백순이는 유튜버 캐츠러블리님의 반려견으로 귀여운 아가를 낳은 지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 아이들 모두 모아서 친구 지구이 정원 잔디 사진회에 올려놓을 예정이에요. 봄날에 개나리도 한 그루 심었고요. 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영상을 보면 백순이의 눈빛은 항상 아가들에게 가 있는 게 느껴져요.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성애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. 백순이를 눈빛이 인자하고 사랑스럽게 잘 표현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. 귀여운 댕댕이 3마리도 그려야 하니 이번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. 진돗개는 영리하고 귀소본능이 뛰어나며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한 개로 유명하죠. 원산지는 한국이고 수렵에 대한 강한 본능과 대담하고 용감하고 신중하다고 합니다. 황색, 흰색, 검은색, 얼룩무늬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네요. 오늘 그림 어땠나요?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?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 재밌지 않나요? 갈색, 흰색, 검은색, 모양도 색도 다양하네요. 아빠가 도대체 누구길래?
이 그림은 캐츠러블리님의 요청으로 제가 직접 캡처해서 그리게 되었어요. 모두 모아놓고 그리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 장의 사진을 합성해서 그렸답니다. 까만 강아지는 반달 가슴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백순이를 가장 많이 닮은 흰색 강아지의 얼굴을 그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. 심술이 난 것 같은 표정의 누렁이 모습은 너무 귀엽죠?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는 아기들이에요.
요 사랑스러운 꼬맹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기대가 되네요. 캐치 러블리님의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. 참고로 채널에 고양이도 나온답니다. 채널에 가면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실 수 있어요. 오늘 그림 어땠나요?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실 거죠?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감사합니다.